또 찍어봅시다. 자, 딱 보면 어때요?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보는 건 같은 거니까. 자, 딱 보면 잎이 크다가 들어요. 잎이 크다? 잎이 와이 크노? 이 생각. 자, 그나마 절간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딱 보면 잎이 큽니다. 자, 그러면 왜 잎이 커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절간이 빠질까? 왜? 자, 여기 인원가는 여기 봐. 접목했는 부분에 자꾸 뿌리가 나와요. 자, 저 뿌리는 다들 접목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것도 있지만 자꾸 여기 습이 공급되면 저렇게 돼요. 습이 공급되면, 자, 자꾸 습이 공급되면 거기에 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자, 물어보니까 매일 물을 준대요. 매일. 육류 재배는 매일 물을 주는 게 아니죠. 다들 알죠. 2, 3일, 3, 4일, 그리고 시드는 데만 한 번씩. 그게 현명해요. 왜? 잎이 커진 이유는 습이니까. 절간이 빠진 이유는 물이니까. 물과 습이 절간을 빼고 잎을 키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뿌리가 생겨져 있으니까. 자, 뿌리가. 아이고, 올라오지도 않는데. 아이고, 뿌리는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근데, 물이 너무 많아. 이거 만지면 물이 쭉 나오겠는데요. 자,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물은 식물을 빠바방 키운다. 왜? 세포의 물은 80-90%가, 이 세포는 물이 80-90%니까. 이건 호박이죠. 호박 올라왔네. 자, 그리고 앞뒤. 지금 이 농가는 앞뒤에 지금 물음병이 시작됐어. 앞뒤에. 여기는 그렇게 안 심한데. 여기는 물음병이 시작이 됐던데. 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왜 물으냐, 이거지. 왜? 왜? 제 뭐냐. 습. 습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흔든다 생각해봐요. 그럼 물러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앞쪽도 똑같아. 봐요. 다 경험이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쪽도 봐요. 이런 식으로. 물음병이 시작이 되잖아. 왜? 왜? 앞쪽에 이게 지금 바로 뚫려 있잖아. 저 커튼식으로 막아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물음병은 결국은 온도예요.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온도가 흔들어 제끼니까. 자, 요 근래 춥습니다. 열선 있으면 열선 트세요. 저도 집에서 잘때 전기장판 켜놓고 자요. 왜? 추워요. 드시게 자야지 감기도 안 하고 좋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왜 잎이 커졌을까? 왜 절간이 빠졌을까? 생각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농사는 농민의 습관이라고. 농민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작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비료는 그냥 먹이에요. 먹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몸이 소화시키는 습관, 그리고 내 몸의 근육, 이런 거예요.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갑 샀어요.